Story do Gomes.자, 마포구 중동 392 현대아파트 83제곱미터 거주 중에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고민입니다. 자, 실제 문자 상담 지금 뭐 많이 들어온 거 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투자한 아파트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 좀 불안한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버텨야 되냐, 그런 상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주신 상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거주하고 있긴 한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 좀 불안감 때문에 좀 많이 걱정돼서 상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가격을 풀어보면서 지역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이 중동 현대아파트 가격부터 풀어드릴게요. 가격 보면요, 지금 현재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뭐 9억 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한가는 8억 2천만 원 정도 이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포 기준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물론 여기 뭐 엄청 외곽도 아니고 중동 현대라면 뭐 성산동을 끼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바로 옆에 오른쪽 가면 망원동, 연남동이 있겠죠. 자, 가격적인 거는 뭐 메리트는 있는데 단지가 작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나마 장점이라는 거는 경인서 숲길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소폭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안해서 거주를 하지만 괜찮은가,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좀 큰 그림을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경인선 숲길을 중심으로 바로 위쪽을 볼게요. 자, 위쪽을 보니까 가재울 뉴타운이 있어요. 가재울 뉴타운. 자, 남가자가 있고 북가자가 있는데 우리 남가자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가재울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 보면요, 옛날 아파트들이 좀 몇 개씩 뭐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가재울 같은 재개발한 지역인데, 자, 남가자의 아파트 단지들, 대형 뭐 굵직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이 깨끗해졌죠. 어쩌면 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었고, 뭐 인프라 상가들도 들어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아파트 인근 아파트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엄청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아예 뭐 보면 아파트 단지들 몇 개 있고 빌라들이 있고 노후된 주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있는 거랑,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재울 뉴타운뿐만 아니라 뭐 인근 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옛날 뭐 구축으로 된 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열심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길 뉴타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아이언 뉴타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지금 중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조금은 빠질 수 있는데, 큰 그림이 보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왼쪽에 엄청난 굵직한 아파트 단지가 있죠. 뭐냐, 성산 시형 아파트죠. 자, 이 성산 시형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북에서 가장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죠. 자, 특히 이 성산 시형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과거에 속도를 많이 못 냈는데, 자,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좀 낸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마포구청에서 뭐 설명회 개최를 하고 주민 공람을 했는데, 일단 뭐 예비추진위원회죠. 뭐 추진위원회는 내년 말에 조합 설립 계획을 했는데, 자, 원래는 지금 최고 청소가 지금 14층이요, 성산시형이. 근데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35층으로 최대하고 동호도 37개 동으로 4823가구로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4800가구면 어마어마한 굵직한, 엄청 진짜 대규모죠. 어떻게 보면 강북 진짜 최대 재건축인데, 현재도 지금 3700가구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성산시형이 재건축이 하나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성산시형이 엄청나게 랜드마크 아파트로 형성된다면, 주위에 뭐 상가나 아파트, 뭐 요즘에 스트리트 상가 많이 짓죠. 그러시고 도로도 넓어질 거고 하면 당연히 마포 중동 현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집 간접적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 뭐 중동 현대 거주하신다 하시면, 뭐 우리가 뭐 투자하는데 뭐 영끌 해가지고 뭐 사셨다면 제가 뭐 어느 정도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겠지만, 거주를 하시고 자금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좀 더 갖고 가시고, 성산 시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하면 어느 정도 인근 지역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향후에 성산 시형이 딱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된 모습을 그려졌을 때는 인근 지역까지 뭐 연남동이나 아니면 뭐 중동이나 또 뭐 망원동까지도 어느 정도 집 간접적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주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갖고 가시라, 이렇게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